분명 바닥에 흘렸는데 어디 갔지? 어, 찾았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연의 제보자 김가람입니다. 저희 반에는 공부는 잘하지만 조금 특이한 친구가 있는데요. 아! 맞다! 깜짝이야. 무슨 일이야? 벌써 9시네? 아, 엄마 늦지 말라 했는데. 민경아, 넌 항상 아침마다 뭐 먹는 거야? 이거? 물깨즙. 물깨? 내가 아는 그 물깨? 응, 너 물깨즙 처음 들어봐? 물범탕도 먹는데? 처음 들어봐. 그런 게 있구나. 이게 내 활성화에 좋아서 웬만한 대치동 언니 오빠들은 다 먹는데. 너 처음 들어봤어? 아, 어. 그럴 수 있지. 너도 하나 줄까? 아니, 난 괜찮아. 하긴, 이런 건 나처럼 원래 머리 좋은 애들이나 효과 있지. 넌 좀 없을 수도 있겠다. 어? 원래 공부 잘하는 게 타고난 게 99%고 노력은 1%라고 하잖아. 그럼 내 머리는 나쁘다는 거야?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그렇다고. 뭘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해. 공부에 좋다는 건 무엇이든 하는 인경이는 가끔씩 이렇게 자기보다 성적이 낮은 친구들을 비웃는 듯한 말을 하곤 했습니다. 저번 주 것도 진짜 재밌었어. 진짜? 아, 어제 내 동생이 진짜 웃긴 얘기 해줬어. 왜 왜? 뭔데? 머리카락 괴담이라고 나한테 진짜 심각하게 얘기해줬는데,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 머리카락 모아서 어디 가두면은 그 사람한테 안 좋은 일 생긴다고 하더라고. 헐, 뭐야, 너무 귀엽다. 그니까, 그래서 내 머리카락 달라고 한다? 헐, 너도 조심해야겠다. 그니까, 너무 무서워. 아, 그러고 보니 너네 언니 고3이시지? 진짜 많이 힘들겠다. 그래도 이번에 모의 지원 돌렸는데 루디대 적정 떴대. 정말? 너네 언니 하루 10시간씩 공부한다더니 진짜 멋있다. 뭐야? 쟤 방금 비웃은 거 맞지? 아니, 10시간씩이나 공부했는데 스카이도 아니고 루디 돼갖고 그러는 게 좀 웃겨서. 김경아,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아, 기분 나빴어? 기분 나빴으면 미안. 근데 솔직히 스카이 미만 잡은 팩트잖아. 야, 너 자꾸 짜증나게 할래? 벌써 수업 시간이네? 이따 보자. 하여간 진짜 재수 없다니까 쟤. 가자. 너 이거 어떻게 풀었어? 한편 자기보다 공부를 못하면 무시하던 인경이가 유독 잘해주는 친구가 있는데요. 푼다. 바로 아니야. 전교 1등인 반장이었습니다. 아, 맞다. 반장, 나 이번에 스터디에서 새로 정리한 기출 요점 정리 있는데 같이 공유해줄까? 나한테? 그래도 돼? 당연하지. 내가 제일 좋아하는 반장인데. 고마워. 아, 맞다. 너 이번에 국어 수행평가 잘 봤지? 아니, 나 완전 망했어. 실수로 하나 나갔네. 진짜? 어떡해? 그러게, 시험 다 맞아야지 뭐. 야, 내 마음이 다 아프다. 나 쌤 좀 잠깐 보고 올 테니까 이따 갔다 와서 공유해줄게. 아, 알겠어. 인경아. 어? 내가 저번 국어 수업 시간에 놓친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네 필기 노트 한 번만 볼 수 있을까? 그 부분만 보고 바로 줄게. 아, 진짜 미안. 나 오늘 국어 필기 노트 안 가져와가지고 다음에 가져오면 빌려줄게. 아니야, 그럼 다른 친구한테 빌릴게. 가람아, 안 나가. 빨리 나가자. 어, 잠깐만, 나 머리끈 흘린 것 같은데 좀 찾고 나갈게. 아, 그럼 채경이랑 밖에서 먼저 기다리고 있을게. 응, 금방 갈게. 분명 바닥에 흘렸는데 어디 갔지? 어, 찾았다. 뭐야, 너? 야, 너 내 필기노트 가져가랬지? 무슨 소리야, 필기노트라니. 나 머리끈 찾으려고 했던 거거든? 뭐야, 필기노트 안 갖고 왔다면서. 조금 음침하다고 생각된 인경이의 행동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진짜 소름 돋는 사건이 터졌는데요.
너 뭐 하는 거야? 아니 너 머리카락에 먼지 묻어서 떼어주려고. 왜 남의 머리에 손을 대? 내 머리에 손 대지 마. 아니 난 그냥 머리카락에 묻어서 떼어주려고. 짜증나. 반장. 뭐해? 문제 풀고 있었어. 너 이거 같이 먹을래? 아, 아니 괜찮아. 너 많이 먹어. 아 그래. 어? 너 머리에 뭐 묻었다. 어디? 잠깐만 내가 떼줄게. 아, 됐다. 근데 반장은 항상 느끼는 건데 머릿결 되게 좋다. 샴푸 뭐 써? 그냥 시중에 있는 거 아무거나 쓰는데. 근데 되게 좋다. 뭐야, 나한테는 함부로 머리 만지지 말라 해놓고. 김인경, 나 샴푸 심 하나만 빌릴게. 야, 너 또 안 가져와. 야, 잠깐만, 내가 꺼내줄게. 이게 왜 안 나오지? 이게 뭐야? 머리카락이 왜 여기 있어? 내가 내 물건 건들지 말랬지. 아, 미안. 아니 근데 대체 머리카락이 왜?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 머리카락 모아서 어디 가두면은 그 사람한테 안 좋은 일 생긴다고 하더라고. 너 이번에 국어 수행평가 잘 봤지? 아, 됐다. 근데 이거 누구 머리카락이야? 아, 미쳤어. 나 이거 또 실수했나 봐. 아, 왜 이러지 진짜. 설마 반장? 너도 하나 줄까? 이거 진짜 효과 있는 것 같던데.